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낙폭 강해서 오늘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일단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동시효과에서 상승 출발 확인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일 플러스 0.15%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76% 상승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중 바닥형이라 하죠. 물론 위에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져서 밑에서 헤매고 있었으니까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독일도 뭐 그만 했네요. 그죠? 마이너스 그만 한 건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0.55% 낙폭 컸었는데 좀 땡겼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요. 이게 왜 이리 늦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K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자, 전일 야간 선물 시장 반드시 체크하라. 자, 2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선물 작게 오른 거 아니에요. 플러스 0.72% 상승입니다. 아마도 장중에 미국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하락하는 것을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물론 윈도 드레싱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좀 던졌던 그런 영향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개인이 사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외국인이 1880한계약 매수해서 올렸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콜옵션 10% 이상 상승했다. 여기 보이시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가격은 지금 20% 이상 올랐고요. 이제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로 점점 가면 이거 대폭 빠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밑에는 마이너스 47%입니다. 풋 올랐으니까 풋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전일 상황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니 다우, 이거 지금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금 비교적 아침이기 때문에 형님들 자야죠. 그러니까 별로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면 골드 팍 쳐져 있다. 그리고 오일은 신고가, 지금 단기적으로 신고가 깨고 돌파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정도는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포죠.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플러스 0.64% 상승. 야, 코스닥 플러스 1.24. 그럼 우리 일단 관심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 풀었습니다. 야,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다 던지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자, 이거 이제 32만원까지 가는 거 저는 확신이 더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목표치 32만원, 자,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31만 2천원 여기 뚫어야 되는데 오늘 강하게 가면 이거 뚫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뭐라 했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주포 있댔어요. 주포 들어왔네요. 미래셋 대우 들어왔고요. 메릴린치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미래셋 대우 메릴린치 주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 얘들 들어온지 안 들어오지만 딱 보세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플러스 1.37% 상승. 좋습니다. 이것도 열렸어요, 위로. 자, 114,000원과 117,000원 사이까지가 단기 목표치. 여기 가서 약간 눌림목 주고, 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 그래 보여집니다. 이거 다 모양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나쁩니까? 자, 추세가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더 짧게는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일단, 이렇게, 이평선 이거 지켰으니까, 자, 돌파할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된다. 셀트리온도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여기 가면 다 지지받는다니까요. 여기는 뭐라고요? 저항받는 권역인데 뻥 뚫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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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하면서 간댔는데 누가 싫어해 놨더라고요. 참, 전 재밌자고 여러분들이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걸 좀 실감 있게 느끼라고 그런 거지 뭐 장난친 거였겠습니까? 참. 자, 이것도 88,000원 안 깬다 그랬어요. 만약에 도건님은 지금 아침 바쁠 텐데 88,000원에 미리 걸어놨다는 것 같은데 체결 안 되고 그냥 갔겠네. 위로 붕 떴으니까 이것도 저는 올라간다 봅니다. 원래는 최고미 이런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원래. 자, 왜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만큼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 적용하면 382, 50%, 618 지점까지, 자, 조정의 폭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진다. 38.2%인 여기 위에서
조정 끝내고 올라가면 가장 좋다.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50%까지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긴 그래요. 여기서, 자, 잠깐 이거 좀 좁히고. 여기서 해야 되나? 자, 그렇죠. 50%까지 딱 조정받았죠? 여기 저점부터 시작했으니까 10만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거의. 자, 그러면 이것은 50%까지는 이렇게 용인할 만하다. 618까지 쳐진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 벌겄네요.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자, 큰 전광판 보면, 자, 다 빨갛습니다, 거의. 그죠? 저 채팅 좀 보고요. 야, 참. 신혼여행에서 신부 놔두고. 맞습니다. 갈래? 이러니까. 나 안 갈란다 이러더라고. 알겠다 갔다 올게 이래가지고 밤샜어요. 시장이 이렇게 좀 돌아서는 닥터키 기분도 좀 좋아서 솔직히 저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거든요. 저는 해외 선물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채팅방 여러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장이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힘 되게 빠지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시장 보자면요, 야 근데 또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된 것 같은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지켜줘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낙폭, 그러니까 반등폭이 제법 크게 지금 나오면서 0.49% 그리고 1.44% 같으면 반등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코스피는 이걸 안 깨야 돼요. 이거 깨면 좀 진짜 곤란해져요. 야, 근데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자, 문을 깔아앉히겠습니다. 아, 흥분하면 안 돼요. 또 이야기 막 하다 보면 또 막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셀트리온 삼행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적당하니, 자, 닥터K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길게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이평선 한 20일 정도만 안 깨면, 일봉상 20일, 한 20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전부 다. 이게 다 20일 지지하고 있거든요. 자, 길게 생각 안 해도 그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자, 현 선물의 차이인 선물 지수 빼기 코스피 200 지수를 집계한 것이 베이시스거든요. 자, 콘탱고이긴 합니다. 브로스앵글 콘탱고라 그러는데 이게 좀 확대돼야 됩니다. 비교적 장이 좋거나 잘 갈 때 이게 0.8 뭐 1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야 순매수 잘 들어옵니다. 근데 순매도 규모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싹 바뀌고 순매수로 들어오기를,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좋아요. 그에 비하면, 자, 그렇죠. 플러스 들어가고 있죠. 오늘 상승이 그렇게 짧고 클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같이 동반이 안 되면 힘들다 생각됐었어요. 지금 당장 보지만, 이거 코스닥은 순매수 지속되는지 좀 보셔라. 자, 체크포인트 맨날 말씀드리는 거, 그, 제법 중요한 겁니다. 맨날 같은 소리 안 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니까 맨날 챙겨야 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자, 환율은 안 좋습니다. 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안 좋아요. 환율 올라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1120원대 강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좀 진정되느냐, 이거 잘 체크하셔라. 평소에 환율 체크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 해림님도 반갑고요, 냠냠님도 반갑고요, 성모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상승은 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관은 아직까지 약한 매도세 잡히고 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별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전일 2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실리고 있고. 자, 선물은 마이너스 578계약입니다. 선물이 빨리 축소돼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 외국인 선물 매수 매도세 이거로만 판단해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떠냐? 자, 이렇게 보시면 당일 추이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기관 외국인 지금 던지고 있고, 자, 코스닥,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사고 있고 좋고,
선물, 이거 수량으로 바꾼 게 나아요. 수량으로 바꾸면, 자, 밑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빨리 턴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된다. 개인이 던지고, 자, 외국인이 빨리 판매수 해줘야 된다. 아마 야간에 그 정도 규모로 외국인이 환매수를 했다면 올라가죠. 일단 이렇게 잘 보세요. 크로스 되죠. 좋은 겁니다. 이게 확 올라가줘야 돼요. 플러스로. 자, 이런 거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꼭 보셔야 돼요. 컴퓨터, 모니터 한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개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더더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 어쩔 수 없을 땐 상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야, 그쵸? 자꾸 줄이고 있죠. 좋은 겁니다. 일단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이거 깨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지지해야 돼요. 아마 자기들도 위로 보내려면 이거 안 깰 겁니다. 아니면 잽싸게 깨더라도 잽싸게 들어올릴 거예요. 이건 안 깨고 이까지 내려오면 전이라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야, 그렇게는 안 하겠지. 설마 만약에 위로 올리려면.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서고 어디 가서 지킬 건가, 이렇게 지지저항성 닥터게 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고 잘 하십시오. 전고점, 전저점은 무조건 꺼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가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해석 많지 않습니까? 야, 전저점을 깼습니다. 야,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저점, 전저점은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꺾으면 안 되는데. 일단 종목 잠깐 체크할게요. 셀트리온 30만 초반 안 깬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렇게 요 추세입니다. 요 추세. 단기적으로 이거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러니까 30만 초반 안 깬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지금 깨면 훼손돼요.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지지됐던 그러니까 전저점, 비교적 전저점인 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일단 지금 장을 조금 흔드니까 이게 같이 연동돼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수가 빠지면 왜 대형 우량주 같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이것이 바스켓이라 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묶어서 프로그램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계가 팔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그래서 파는데, 그러면 이제 딜러들이 딱 보고 있다가 오다 이제 팀장들한테 받아가, 야, 셀트리온은 어디까지 지켜, 뭐 이런 식으로 오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사사사 파티 주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딱 그래도 살려주네요. 그죠? IT가 강하고, 그 다음 조선주, 그 다음 화학주가 요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화학주 다 안 좋고, 은행주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은행주 안 좋아요. 화학주 뭐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야, 오늘은 내수주가 조금 그냥 쉬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 뭐 양호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지 조금 정리하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자, 일봉으로 보면 20일 정도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여기 분봉으로 보면 좀 저항대 맞긴 맞거든요. 자, 좀 잘 지켜주자. 자, 11만원대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는데, 강하게 가면 강하게 갈수록 좋다. 오늘 코스닥이 상승세니까 아마 조금 가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야기하자면,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는 전일 오버나잇 됐던 선물옵션 포지션 있죠. 오버나잇이 뭔가 하면 하룻밤 넘긴다는 거잖아요. 당일 끊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룻밤 넘기는 거 오버한다는 건데, 오버나잇 한다는 건데, 그런 물량들을 막 그 교란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량 큰 기관 외국인이
어저께 상방을 따라간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미국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올라간 척 하다가 좀 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올리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건 눈만 밀면 안 되는데. 모양 다 그려지는데, 이러면. 일단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나중에 방송 끝나면 지인들에게 SNS 한번 날려주십시오. 방송 들을만하다 하시면 좀 날려주시고요. 자, 영어가 좀 되면 호주 계신 분들한테도 좀할 수도 있는데,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가 읍소 짧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아유, 농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장이 아리까리해서. 지금 같이 방송하시는 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흔들림 없어서 농담은 하고는 있는데, 농담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현재.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왜냐면 시총 상위 종목이 비교적 양호하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야. 우리 방 대표 선수가 많이 바쁜가 봅니다. 11월달부터 바쁘다더만. 인사도 없는 거 보니까 듣고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일한다고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자, IT 괜찮고, 반도체 괜찮고, 조선 괜찮고, 기자재 나르는 거, 이 STX 엔진 뭐 있습니까? 어저껜가 또 상한가인 것 같은데. 건설 쪽이 않고, 철강 쪽이 않고. 크게 뭐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유통 내수가 이제 조정권에 살들 모양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 힘없는 이마트가 제일 먼저 꺾였고요. 신세계하고 호텔 신라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코스닥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 걱정 없는데,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된다. 기관은 바치 정도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 갖고 놉니다.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궤적을 치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아까도 확인하셨죠? 자, 추세선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도 끌수 있는데 별로 의미 없으니까 안 껐습니다. 여기 정도도 끌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추세선, 상승 추세선 3개 넘어가면 좋다. 하락 추세선 3개가 밑으로 위에 있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빨리 돌파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와, 이거 많이 밀리면 안 되는데. 코스닥은 그만그만한데. 예, 기영님 반갑습니다.
이거 페이크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 밑에 다시 깨고 내려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진 않지 않을까. 여기 정도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좀 가주면 좋겠는데, 바램을 포함해서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아까 옵션 얼마까지인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이 하루 만에 밑에는 40% 빠졌어요. 여기 48% 보이십니까? 외가격. 자, 실현, 그러니까 결제 가능성 떨어지는 외가격은 반토막 났어요. 저게 이해되십니까? 이거 왜 자꾸 움직여. 그리고 콜옵션 바로 위에 있는 등가격, 위에 바로 있는 가까운 외가격 20% 상승이에요. 그에 비하면 풋옵션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방향으로 지금 베팅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데리고 가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보셨죠? 얼마만큼 오르는지. 자꾸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 옵션 어저께 잡았던 사람들 뭐 50% 이렇게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옵션은 매도하는 사람은 기관 외국인 등 큰 자금들이 많고, 매수는 돈 별로 없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콜 옵션 내지는 선물 상방 잡은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보내긴 보내더라도 한번 털어내, 이러면 털어내거든요. 그리고 콜 옵션 다 까집니다. 어저께 플러스 10% 된 거, 이 밑으로 한, 가는 척 하다 밑으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빠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당히 흔들다가 위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간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선물 옵션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으니까요. 코스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좀 문제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불어소권이긴 하나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혜림님 아까 들어와 계시니까 신라젠 아직 버틸만 합니다. 이거 깨면 던지세요. 본인 판단하에서 78,700원. 혜림님 계시면 1번. 아, 지우 반갑고 굿모닝. 혜림님 계시면 1번. 여기 68,700원 본인 책임하에서 깨지면 던지세요. 저는 이야기만 해드린 겁니다.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여기 손 딱 꺼드릴 테니까 잘 안되죠. 사진 찍어가지고 딱 보고 계세요. 여기 깨지면 던진다. 오케이. 안 던지면 안 돼요. 이번에는 다음에 이야기 안 해줍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몇 번 그랬어요. 이야기 해드렸는데 던졌습니까? 아니요. 몇 번 그랬어요. 혼납니다 진짜로. 돈 지켜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 깨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밑으로 안 그래도 간들간들 쳐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음봉이 커요. 여기 올라가면 아마 가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올라가면 그냥 끊고 나온 게 좋아요. 혜림님 74,500원 그 다음은 돈 딱 들고 계세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핸드폰이 잘 안 보인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자, 참고로 해상도 설정한 거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잠깐 터치하면 거기 해상도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이 핸드폰을 치면 거기에서 들어가면 최고 해상도 좋은 걸로 선택하세요. 안 그러면 글자 다 뭉개져 안 보여요. 최근에 나온 핸드폰은 볼만합니다. 괜찮아요. 화질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세요. 화질을 조정 안 해놔면 최고 낮은 화질로 막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숫자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핸드폰 좀 잘 만지는 친구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상단 핸드폰을 따지면 상단에 보면 해상도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그래 최고 좋은 해상도 보세요. 자, 분봉 매매를 할 줄 알면, 자,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일단 여기 안 깨면, 자, 이거 안 깨면 돼요. 일단 이거 안 깨면 돼요. 304,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이것도 좀 세게 가주면 좋은데 걱정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20일 안 깨면 된댔어요. 깨고 나면 그 다음 말씀드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크게 안 깰 것 같아요. 만약에 깨지도 밑에 60일 받치고 있어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자, 닥터케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응집이, 그러니까, 수축이 엄청난 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이평선의 기본 성향이 뭡니까? 자, 모이면 터지고,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모이고,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건 책에 다 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얼마나 지금 뭉쳐져 있습니까? 어느 순간 뻥 끼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띄운다니까요. 밑으로 깨지면 뭐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때 손절하십시오. 본인들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사람이니까, 갈 것 같았는데 안 가면 손절해야죠. 그거는 뭐 100%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도 자 382에서 멈춘 좋은 지점에서 멈춰줬다 이렇게 그죠? 진짜 뭐 긴 시간 아닙니까? 이 긴 기간 그러니까 설득력 좀 있다 그래 보여지고 그리고 자 동기간 법칙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충 그냥 이렇게 상승한 기간을 봐도 여기까지 보시면 69일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땡기면 69일이 자 대략 여기죠 대략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42일째 거든요 앞으로 한 30일 이내에만 추세 밑으로 크게 안 깨지면 이거 그대로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69일에 절반 이상 넘었잖아요. 터져도 누가 뭐라서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오히려 너무 긴 기간 동안 상승한 기간에 비해서 너무 긴 기간 동안 옆으로 기고 있으니 자 소설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인 소설가거든요. 자 매집을 하고 싶은 세력이 매집이 아직 덜 끝났다 하나 아니면 시장에서 아직까지 뭔가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가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뭔가의 내부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안 좋았으면 이거 이렇게 못 버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옆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둘 중에 아니면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요. 못 버텨요. 제가 생각할 때. 안 좋으면. 야, 근데 이거 또 깰라 하네. 골치 아픕니다, 이거. 시장이 안 좋음. 그러나 우리 셀트리는 3인지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별 걱정할 거 없어요, 현재는. 저건 선물 가지고 선물 옵션 있는 사람들 자 흔들기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쿨이 안 좋은데 옆으로만 기겠어요? 그죠? 밑으로 박살나도 박살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박살난다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박살난다니까요. 이거 뭐 살아있습니까? 10만원에서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깨지면 여기 깨지면 혜림님 잘 참고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60일에 받칠 때 잘 사더라고요. 20일이나 그러면 이 기준이 깨지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 여기 지지권이고 여기 저점 인근이니까 살 수 있지 요만큼 놀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잘못된 거 하나 이렇게 앞에 상황을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단순한 여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대박 밀리고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갔어요. 아 여기 앞에서 저는 가지 말자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여기서 얼마나 흔들어 됩니까? 그래서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 자 이거 10만원이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깨지면 손절하라. 그때부터 지우와 저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알아서 10만원 끊었다 하더라고요. 지우가 얼마 안 됐습니다. 2주도 안 됐어요. 저하고 같이 본 건 한 3주 정도 됐나? 같이 매매한 건 2주째입니다. 2주째 뭐 대표 선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닥터K가 이거 주식 기초 강의 올려낸 거에 입각해서 이야기해 준 건데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평소에 조금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과 내지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 해소되면서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돈을 벌여드린다는 자신은 못하지만 궁금했던 거 주식 기초 강의가 130강 정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130강 좀 넘어갑니다만은 웬만한 주식 기본 땅 데는 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거 지금 막 밀리네요. 큰일 났네. 야, 보합권까지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아직까지 영한데 외국계 선물 매도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현물에서 다 던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빨리 기관 현물 거래소에서 매수세 좀 들어와줘야 된다. 코스닥은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갭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적당히 그냥 버티고 있는데 지금 던져주니까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다. 선물이 빨리 낙폭 축소하기 매도폭 줄여서 플러스 내지는 최소한 낙폭을 줄이도록 이게 빨리 매수세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조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좀 돌아갈 폼을 좀 잡고 있는데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란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교란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빨리 지지하고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거 깨지면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라 지수.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이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삼행제는 20일 지지하면 큰 문제 없으니까 자, 잘 체크하십시오. 자, 20일이 이렇게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비중을 만약 축소했다면 여기 인근까지 혹시나 밀리면 그 비중 축소했던 거 다시 양봉 서는 거 보면 다시 확대시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히 끊어내면 손실폭 줄어든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가 현재 별로 안 좋네요. 그죠? 헬스케어. 자, 20일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또 장중 스파시 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빠이빠이. 자,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